양정여자중학교에 도착하였습니다. 운동장을 먼저 살펴보는데 최근 눈, 비가 계속되며 운동장 전체에 하얗게 눈이 쌓여 있네요. 낮에는 영상의 기온으로 올라오면서 운동장이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며 매우 물렁거리는 상태입니다. 이런 운동장 표면 상태에서는 장비 시연이 어려워 시연이 가능한 운동장 상태가 되었을 때 납품을 권장드리는데요. 양정여자중학교에서는 상황상 장비 시연은 생략해도 괜찮다고 하셔서 장비 연결 방법 및 성능에 대한 안내로 납품을 진행하였습니다. 꼼꼼하게 포장된 그라운드 클리어 풀옵션 구성품들을 내려놓습니다. 저희 스마츠는 전국 어디든 본사에서 직접 배송하기에 제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단독으로 사용하는 대형 평탄부를 차량에 연결하는 방법을 안내드리며 대형 평탄부의 기능을 설명드립니다. 대형 평탄부는 오랜 사용으로 딱딱하게 굳은 표면을 일정한 깊이로 파쇄시키며 이 과정에서 운동장의 잡초나 잔돌들을 제거하는 부속품입니다. 다음은 그라운드 클리어 연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대형 평탄부와 마찬가지로 슬링바를 연결하여 차량 견인고리에 장착하면 되니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라운드 클리어에 속해 있는 부속품들의 기능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운동장 상황에 따라 교체하여 사용하는 일반 필터, 메쉬 필터 교체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평탄부가 표면을 긁어주고 일반 필터에서 이물질을 걸러내주며 롤러가 표면을 정리해주는 원스톱 방식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운동장 작업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제품 유지 및 보수 관리 방법, 주의사항, 보관 방법 등을 설명드린 후 원하시는 곳에 접재해드리며 양정여자중학교 그라운드 클리어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